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건강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환전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과제로 냈던 문장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로로 환전하려고요. 저는 이것을 유로로 환전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I'd like to change this into euro. 한국 돈, 원을 미국 달러로 바꿀 때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exchange rate for Korean won to US dollar? 소액권도 섞어주세요. 소액권도 포함해주세요. Please include small bills 혹은 include small bills pleas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50달러짜리 4장, 100달러짜리 2장, 나머지는 동전으로 주세요 라고 표현해볼까요? 450s, 200s, and the rest in coins please. 이 동전들을 지폐로 바꿔주세요. Please exchange these coins into bills. 혹은 exchange these coins into bills, pleas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환전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돈을 덜 준 경우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령 5달러를 덜 받았다. 그럼 5달러 더 주셔야 돼요. 라고 표현해야겠죠? 이런 경우 You need to give me $5 more. 즉, you need to give me 금액 more 라는 표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전소는 영어로 money 혹은 currency exchange, 환전 수수료는 commission fee 라고 하니 이 표현들도 챙겨두시면 환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저번 주 내용, 수업 내용 정리는 이쯤 해두고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살펴볼 현금 인출기 사용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요새에는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최소 경비를 환전해가고 현지에서 카드를 쓰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금 인출기를 사용할 때 알아둬야 할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는 사실 대화가 아니라 화면에 뜬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을 말하는 연습이 아닌 문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인출기, 영어로는 cash machine 혹은 ATM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계의 화면을 다 같이 떠올려 볼게요. 카드나 통장을 기계 안에 집어넣죠. 그럼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원하는 거래를 선택하세요. Select transaction, please. Select, 선택하다. Transaction, 거래. 그래서 select transaction, 거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겠지만 현지에서 카드, 통장 정리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중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thdraw, 돈을 뽑는 출금, deposit, 돈을 넣는 입금, 잔액조회, balance inquiry, transfer, 돈을 다른 계좌로 넣는 송금. 이 네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화면에 뜰 수 있으나 이 네 개, 그중 withdrawal, 출금할 일이 많으니 이 withdrawal이라는 단어는 꼭 익혀두세요. 자, 이것을 선택하셨다면 돈을 출금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필요한 게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는 영어로 PIN number 혹은 간단히 PIN이라고 해요.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누르다 라는 press your PIN 혹은 뒤에 and press enter 그리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뜰 수 있습니다. 핀만 알아도 아,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의미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You have entered the wrong PIN 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wrong이 잘못된 이라는 의미이므로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거나 Remove the card and restart. 카드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라는 문장이 화면에 뜨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옳게 입력했다면 화면에 출금하고 싶은 금액을 선택하라고 뜰 거예요. 50달러, 100달러 등으로요. 선택하면 끝입니다.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카드가 기계에서 나오지 않고 화면에 이렇게 떠요. Would you like a receipt? Yes 혹은 No 선택하라고 합니다. Receipt,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 원하세요? 여러분이 네, 아니요를 선택하면 Take your card and cash. 당신의 카드와 돈을 빼주세요 라는 문장이 화면에 뜨면서 기계에서 돈과 카드를 제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 파트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식당보다 자주 간다는 카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짧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문과 관련해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갈 거예요? Here or to go. 이 표현은 영어권 나라에 따라 Eat here or take away 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안에서 마실 예정이라면 here, 가지고 나갈 것이라면 to go 혹은 take away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카페 서비스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죠. 와이파이 이용 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한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is Wi-Fi available? 다 같이 말해봐요. 혹시 와이파이 되나요? Is Wi-Fi available? 혹은 제공하다, offer라는 단어를 활용 Do you offer free Wi-Fi? 다 같이 무료 와이파이 제공하시나요? Do you offer free Wi-Fi?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죠?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 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Wi-Fi password?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What's the Wi-Fi password? 직원과의 대화가 끝났다면 이번에는 좌석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인기 카페는 항상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앉을 만한 자리를 찾기도 힘들어요. 여기 자리 있어요? 이 자리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까요? 이용 가능한 역시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Is this seat available? 여기 자리 비었어요? Is this seat available? 혹은 더 간단히는 자유의라는 단어 free를 활용하여 Is this seat free? Is this seat fr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요? 차지하다, take을 활용 May I take this seat? 다시 한번 May I take this?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표현들을 살펴보았어요. 문장보다는 키워드로 익히면 되는 표현들이 많았으니 키워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래, transaction, 출금, withdrawal, 비밀번호, PIN number, 영수증, receipt 이 키워드로 순서를 익혀주세요. 카페에서는 here or to go,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is Wi-Fi available과 is this seat available 이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아플 때 찾아야 하는 병원, 약국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럼 바이바이!